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새벽 출근을 하고 있고, 수영을 매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빠칭코 1권, 2권 다 완독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 빠칭코를 읽으면. 제가 진짜 이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소설을 읽기가 싫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그런데. 아, 이 빠칭코는 그나마 약간 좀 순한 맛? 그래도 좀 순한 맛으로 이제 그려진 소설입니다. 아, 그래도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아려옵니다. 빠칭코. 아, 이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것만 같은 그런 소설이에요. 자, 오늘은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아, 너무 피곤하니까 원래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할게요. 뭐 언제는 많이 했냐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아, 이 그래서 트리도 치워야 돼. 일단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래도 나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원래 첫 5번 할때 진짜 무게감이 엄청 많이 느껴졌는데, 확실히 이제 체중이 좀 줄은 것 같아서 무게감이 확 줄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제 한달 정도 뒤에 피검사를 다시 받아볼 건데, 간 수치가 얼마나 떨어질지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일단 커피 맥심을 하루에 두 봉씩 먹었었는데, 그거를 끊은 지꽤 됐고요. 근데 이제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일단 요거 운동하고 낮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그래도 20개씩 5세트는 100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방금 10개 했죠. 자, 이제 20개씩 4세트 해서 100개 채우겠습니다. 100개만 하고 눈좀 감아야지. 아. 아, 요즘에 피지컬 100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데, 아, 너무 재밌어.
3세트 더 해야 됩니다. 20개씩. 힘드네. 쉽지 않네. 이 39살에 이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20개씩 5세트가 쉽지가 않군요.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죠. 터키랑 시리아. 지금 2만 2천 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구급대도 구조대도 파견이 됐죠. 현재 3세트 했습니다. 지금 4세트 할 차례입니다. 20개씩. 한번 20개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너무 졸립니다. 빨리 20개씩 마지막 20개 한번더 하고 낮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이라도 잘수 있겠죠? 마지막.